자, 이제 리스트 서비스 갑니다. 이제 요거 그 코딩 하다 말았거든요. 하다 말아가지고요. 여기 써놨는데, 여기가 지금 바로 리턴하면 되실 것 같은데, 리턴 하시고요. 리턴 쓰시고요. 그 뭘 쓰냐면 new board DAO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 번만 실행하고 말면 되죠. 점 다음에 리스트 메소드 호출해서 하시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맞죠? 데이터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져온 걸 바로 넘기면 되죠. 얘는 손볼 게 없어요. 되셨나요? 네. 마우스가 되세요. add throws. 걔가 throws 키이기 때문에 나도 throws.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컨트롤러. 얘 컨트롤러에서 리스트로 서비스로 왔잖아요. 그죠? 그냥 컨트롤러까지 예외가 갑니다. 컨트롤러 가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 여기 있죠? 됐죠? 근데 여기 리스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뭐 데이터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 가져서 출력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자바 유틸이고요. 보드 부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드 부여. 얘를 가져올 거예요.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 리스트 변수이고요. 메소드는 new 뭘 new 했죠? 보드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new 하시고요. 점. 그다음에 실행해요. 서비스 메소드. 그럼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리스트가 나온다. 리스트가 얘 생성하고 한 번만 쓸 거라서 생성하고 호출했습니다. 아시죠? 되셨나요? 그럼 리스트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unhandled try catch exception. try catch 안 썼다. try catch를. try catch는 써야 하는데 try catch를 안 썼다. 되시겠죠? 네? 지금 예외가 발생되면 트라이 캐치로 해서 계속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됐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뭘 처리해야 된다?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하고 계속 메뉴를 뿌립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다가 그 메뉴 입력 처리를 하는데 플러스 예외 처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and 예외 처리. 예외 처리를 합니다. 예외 처리. 자, 그럼 try 여기다 씁니다. try. try 써주시고요. try. 스위치문 위에 try.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에, 여기 이제 메뉴 입력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스위치문이 다 끝난 다음에 end 스위치. 여기 있죠? 끝난 다음에 catch를 쓰는 거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catch 써주세요. catch 블럭 만듭니다. 됐죠? 예, catch 블럭을 만들어요. 만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부터 스위치 문장을 안으로 누르셔야 돼요. 스위치 문장 여기 끝나는 부분이랑 스위치 문장을 잡고 스피어트 누르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되는데요.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탭 처음 위치 시작하는 위치 클릭 시프트 누르고 끝나는 위치 클릭 하시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되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탭 누르면 들어가세요. 시프트 탭을 누르면 꺼내집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꺼내지고요. 그냥 탭을 누르면 이게 들어가요. 컨트롤 시프트 F 누르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시소나 이런 게 내 마음대로 정렬이 안 되니까 전체 제 마음대로 정렬을 시킨 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됐죠? 여기가 예외 처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외 처리. 그 게시판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한다. 처리한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예외 처리니까 뭐 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뭐 조금 더 이제 한 줄 띄고요. 한 줄 띄겠습니다. 시소 하시고요. 여기다가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달러를 막 달러 샵 퍼센테이지 막 이런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잘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쌍따표 찍어야 되네. 쌍따표. 쌍따표도 안 찍고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쌍따표 찍고 해야 되는데 쌍따표도 안 찍고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예 쌍따표 찍어야 합니다. 쌍따표 이렇게 아니 이런 쌍따표 한 개 찍고 예 맨 끝에 찍어주시고 예 여기 맨 끝에 찍어주시고 됐습니다.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 어디에서 올려놨다 여기 시소 올려놨는데는 게시판에다 올리는 거죠. 시소 쓰시고요. 여기다가 쌍따표 찍으시고요.
샵 한 개 붙이고 해둘게요.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 처리 중 오류가 났습니다. 일반 게시판. 게시판 처리 중 오류 발생.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오류 내용. 땡땡 쓰시고요. 여기가 2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점 쓰시고요. get 메시지. 얘가 뭐라고 써 있는지 메시지를 찍어라. 이렇게 찍으시면 get 메시지 2점 플러스 쓰시네요. 플러스 쓰시고 이게 문자열로 넣어주시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DAO에서 넘겼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찍힙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열로 넣 요게 지금 메시지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get 메시지로 가시면 여기 이제 컨트롤러에서 찍으시면 그게 나와요. get 메시지. 넣어준 글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아시겠죠? DB 오류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여기 써가지고 조치사항. 조치. 자, 조치 내용이라고 쓰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쓰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계속 오류가 난다면 계속 오류가 나면 이렇게 조치사항은 여기 이렇게 그 한 줄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가지 써서 계속부터는 다음 줄에 쓸게요. 여기까지 쓰시고 예, 쌍따표 찍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오류가 나면 이렇게다가 이제 띄어쓰기 몇 번 하고 이제 계속 오류가 발생되면 전산 담당자 예 담당자 김아무개 김땡땡 예 이렇게 예예. 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쓰세요. 이메일 또는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에게 연락 주세요. 이 정도 띄워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 개 만들어서 씁니다. 이 퍼네테이지 더 쓸게요. 됐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한꺼번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실수 한 개 더 넣을게요. 줄바꿈한 거 더 하고 됐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예외 처리한다.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메뉴 입력하고 처리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외 처리.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캐치 쪽으로 가서 이거 찍어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